5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윤은 거주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 마련을 위한 법인 설립 25주년 기념 창인음악축제가 창인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. 작지만 이날 음악축제는 가수 겸 MC 나연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해란의 백세 인생을 비롯해 넓은이며 박남정, 홍삼트리오, 홍승현 등 유명 가수들과 트로페라 오정수, 소프라노 강남이, 7인조 밴드 사운드 박스와 창인 하모니 합창단이 출연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. 살아가는 시간들이 결코 녹록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직은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작지만 나눌 수 있고 힘이 들지만 서로의 가슴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느리지만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작은 희망의 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사람이 겉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.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묵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. 무명의 긴 세월을 지나서 지금이야말로 본인의 자리를 찾은 가수죠.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다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백세 인생의 주인공이시죠. 이예란 씨를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. 여러분 따뜻한 격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. 80세의 저 세상에서 떠내리려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어쩌네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떠내리려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어쩌네라 150에 저 세상에서 떠내리고 나이 극락세 오와 있다고 소리로 아리라 아리라 하라 우리 모두 건강하게 10번을 보아도 내 사랑 아무리 보아도 사랑 종이 한 통
많이 따라해 주세요. 3절도 시청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창을 열면 창을 열면 풍습 속에서 예쁜 꽃이 미소 짓는 곳그곳에서 우리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대요. 이 수치 나서 끝내서 여기 나의 남자 하염없이 그들인 태우리는 여기서 아는 나의 웃음 제3회 장인음악축제 수익금 전액은 장인은 거주 장애인들의